네, 오늘은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답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답을 얻기까지 굉장히 나름 많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지식인이라든지 유튜브 영상들, 그리고 제 주변에 뭐 기독교인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저의 갈급함이 해소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혹시나 저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난다면은 개인 전도자료로 남겨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짧게 저희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지금 38살이고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영적 배경은 아주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을 잠시 다닌 기억이 있고요. 계속 무교였습니다. 조금 커서는 이제 제 주변에 그 유독 사주팔자, 운명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는 이제 제그 사주 카페 같은데, 그리고 타로 카드로 보는 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무속인 찾아가서 보는 점 같은 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한 힘든 일 있을 때는 무속인 찾아가서 굿도했었어요. 두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속인이 써주는 부적 같은 것도 제가 지갑에 지니고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지금 너무 잘 알죠. 아무리 부적을 쓰고 굿을 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김없이 다른 문제가 저를 찾아왔고, 저의 20대 마지막 무렵에 돈 문제로 인한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인지 제가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몸, 마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몸을 잘 돌보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저의 식단도 바꿔보고 안 하던 운동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별 효과가 없었고, 나중에는 제가 잠을 자다가도 그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오고 해서 정말 약 없이는 버티기가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그때가 한 10년 전, 10년 넘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황장애 완치라는 게잘 없었어요. 지금은 또 완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완치되는 게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살짝 우울증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그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생이란 뭔가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죽음에 관해서 처음 생각해봤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그 아는 지인에게 저의 상태를 얘기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두 가지였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여기 써놨는데요.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누구나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정리가 되어야 정말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또 혼란을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짚어보면요.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뭘 믿으려면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내가 뭘 믿고 있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믿는 거죠. 하나님 떠난 죄인들 이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기독교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제가 이 혼란 속에 있을 때 요거를 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최초에 주신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한번 그냥 훅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놓쳐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강조 안 하면은 놓치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주신 목적이죠. 모든 종교는 선을 위해서 살지만 그 종교를 믿는 목적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죠. 허감을 이기는 게 아니죠. 오직 기독교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귀를 이기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풀었으면 다섯 가지죠. 하나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땅끝 증인. 이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해야 되죠.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혼란 속에 있을 때는 막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는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가질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를 나의 행위나 어떤 열심으로 확인하려고 했지 하나님 아들로 증거를 가지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기도를 들으셨는지 확신이 안 섰어요. 확신이 안 섰고 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막연히 그냥 하나님 아들 예수다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알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했을 때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다.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다.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증거로 갖게 되니까 확신이 오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지껏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왜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란 뭐냐 이 질문이 믿음이 뭘까 이게 왜 나왔나 보니까 제가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내용이 없었던 거죠. 잡혀지질 않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이걸로 가질 생각 못하고요 다른 걸로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었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믿음이란 뭐냐 했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증거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 이름의 뜻 알고서는 더 이제 확신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이 혼란 속에 있을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이제 그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더잘 믿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뭐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용서한다든지, 뭐 선행을 베푼다든지 하면은, 아,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구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변하고 있구나. 그 구원받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어느 날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를 막 사고 싶다든지, 그런 이제 물질 욕구가 가득한 그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예전 모습을 발견할 때는, 그래, 변하긴 뭘 변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성령이 안 계신가 봐. 내 안에 안 계신가 봐 하면서 또 힘이 또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왜 그랬나 보니까 역시 이 십자가를 갖다가 구원의 증거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믿는 내 마음을 갖다가 구원받은 증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가 혼돈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믿음의 주체가 바뀐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전제 마음의 어떤 뭐 감정이라든지 뭐 나의 행위를 갖다가 구원받은 증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도 듣긴 들었죠. 부활절도 있고 또 부활하셨다 알고 있었지만 역시 증거로 가질 생각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뭔가 나의 생각이나 뭐 느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혼란했던 거죠. 내 걸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부활은 사단,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증거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증거로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 너무 중요하죠. 몰랐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은 안 들으시는 줄 알았고, 또 기도를 한대로 또 응답이 안 오면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떨어졌었어요. 정확히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게 확인해야 되니까 나는 확인하고 싶은데 그냥 이제 기도만 했어요. 뭐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예수 이름의 뜻을 아니까 너무 좋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예수 이름이.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받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아, 그렇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이해가 되면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도 역시 증거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기도할 때내 기도 들으셨는가 의심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를 알고 있죠. 하나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 확인을 못하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확인해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를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진짜 엉뚱한 것 두고 성령 역사다 아니다 착각하고 의심하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 증거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내 마음으로 성령 역사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성령을 간절히 원해도 역사하지 않아요, 내 걸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역사한다. 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니까 제 마음도 평안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방향 같은 경우는 이 혼란 속에 있을 때도,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하고 하나 되게 힘쓰고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배웠죠. 근데 이제 그 뭐, 전에 알았던 전도 같은 경우는 교회를 데려온다든지, 목사님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뭐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을 하게 해준다든지, 교회 뭐 부흥회 같은 거 있으면 데려가고, 또 교회 영상물이라든지 뭐 전도지 같은 거 준다거나, 또 내가 착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또 어떤 또 불신자가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그렇게 되는 게또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모델이 있죠. 초대교회. 실제로 성령이 내주된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나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이란 뭐냐? 어떻게 믿는 거냐?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잘안 믿어진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정말 구원받았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어떻게 확인하나? 이런 질문들은요. 일단 복음, 이 믿음의 내용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증거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믿으려고 해서 여기에 혼란 속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속에 있을 때요,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죠.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이 다섯 가지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 이 자체가 이제 믿음이고, 왜냐면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하나님 거지 내 것이 아니다. 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거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믿는 거. 이두 가지인데, 제가 했던 고민들이 다, 왜 그랬냐? 이 사람의 방법대로 믿으려고 해서 그런 건데, 사람이 원하는 방법은요, 뭔가 자꾸 느끼려고 해요. 체험, 그리고 요 감정으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런 그 체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는 절대로 그 믿음의 증거가 될수 없는 게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변하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이 나올 때, 아, 내가 정말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눈물이 줄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걸 가지고 막 확인하려고 하니까 계속 혼란스럽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 계속 변하는 거는 믿음의 증거로 볼수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믿음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만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네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전도자의 삶으로 땅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인이에요. 그러면은 10절에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시인하지 못하죠. 이 내용을 알아야만 시인할 수 있어요. 믿어야만 시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알려주는 전도자 없이는 시인할 수 없죠. 또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방법은 전도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주신 거 그대로 시인 고백하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영접이에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는 죄사함이 일어나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죠. 흑암이 꺾이고 또 이제 성령을 그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데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 이름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죠.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입으로 시인 누가 못하냐. 안 믿는 사람도 이 내용만 주면은 시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다 보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한 번 시인하고 만 사람이라도 나중에 또 시간표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만약 이 말씀이 없고 마음은 열려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린 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그 인터넷 그 지식인들 또 그 집 근처 교회 목사님들 또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의 영상들을 정말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요. 정작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이런 갈급했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손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이 혼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얻고 지금도 이제 계속 훈련을 받고 있고요. 혹시 저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신 분들이나 성경을 처음부터 좀 알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목사님 영상 중에 기본 메시지라든지 또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이거를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한 번 듣는 거하고요. 계속 듣는 거하고 깊이가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추천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